시작. 자, 현재 완료를 볼게요. 자, 현재 완료는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어난 일. 이거를 쓸 때 have 플러스 pp라는 표현으로 우리 써주잖아요. 그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주로 have pp를 써줍니다. 자, 근데 얘네는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3단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3단계는 기초, 중급,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급 문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해야 된다? 아, 현재 완료라는 게 기본형의 have pp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과거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쓰이는 부사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 ever, never, before, once, often, 우리 이거 그래머 101에서도 했었어요. 그죠? 계속이랑 쓰이는 거 since, for, how long 같은 표현. since는 이래로, for은 동안이라는 뜻으로 기간이랑 또 함께 쓰고요. 계속은 꼭 얘네들이랑만 같이 쓰인다는 거죠. 완료는 방금 했다라는 거, just a little yet, 또는 recently 같은 표현 하나 들어간다는 거, 최근에라는 표현. 해버렸다라는 거는 뭐야?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와요? has gone to,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 has lost, 잃어버렸다. 그래서 안 가지고 있다. has left, 떠나버렸다. 그래서 여기 없다. 대부분 지금 없는 거. 이런 애들이 대부분 결과에 쓰여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말. 이런 애들은 당연히 현재로는 못 쓰여요. 그리고 또 하나 못 쓰이는 거. when. 정확한 시기를 묻는 말이죠. 정확한 시기 또는 시점을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when이랑은 have pp가 같이 쓰일 수 없어요. 됐고요. have been to랑 have gone to 차이는 뭐, have been to는 가본 적 있다, have gone to는 가버렸다라는 거고, 완료 진행이라는 건데 우리 have pp가 이렇게 쓰이고 있으면은 해오는 건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쓰이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 I have been taking driving lessons for 3 weeks. 나는 3주간 운전 연습을, 운전 수업을 받아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인 거죠. I started to take driving lessons 3 weeks ago. 3주 전에 driving lesson 받는 거 시작했대. 그리고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받아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을 때는 도현이부터 가보자. 1번. 네, 그 다음에 2번은요? 1번. 그렇죠, 10 숫자잖아요, 4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시영이. 1번. 그쵸. 이거 틀리면은 진짜 선생님이 혈압이 올라요. 선생님. 정말 안 돼요. 4번은요? 2번. 그쵸. 2시간 동안 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잖아? 2번이 되겠죠. 아, 콧물이 왜 이렇게 나냐. 그쵸. 5번은 아린이? 2번이요. 그렇죠. 지난달 이후로 라는 말이니까 2번이 되는 거고요. 6번은요? 하즈 빈투? 다녀왔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하즈 빈투 써주셔야 됩니다. He has been to Spain. 그 다음에 7번, 8번 태은이. 어디 갔노?
중간중간 사라지는 태은이. 뭐지? 무쌤 됐어요? 아, 들려요. 아, 이거 노트북이 안 돼서 핸드폰을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7번 해줘. 저요? 응. 안 보여요, 화면이. 아, 오케이. 기다려줄 수 있고요. 아, 왜 이래. 핸드폰 맞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뭐, 지연이만 좀 더 늦게 마칠 뿐이지. 괜찮아요, 전. 아, 언니 빨리 해서 깨쳐요. 오, 안 되는지. 어, 됐다. 잠시만요. 어, 이거 너무 짱, 핸드폰 하니까 적응이 안 돼요. 어, 에이. 아? 헤드, 볼 같은. 기어 빈칸에. 그렇네요. 지금까지 잊어버려 온 거죠, 그죠? Has forgotten이고요. 8번은요? 어디 갔노? 핸드폰으로 하다가도 어디 갈 수 있나? 핸드폰으로 하다가 어디 갔노? 그 혹시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와이파이의 그 계단 문제가 모양. 있는 것도 좀 이상해. 계단 모양은 뭐라 하지? 계단 모양이 뭐야? 그 와이파이 옆에 있는 거요. 그거 데이터 그거 표시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와이파이 친구 그 옆에 항상 딸려오는 네 칸짜리. 어, 와이파이 뭐야? 그 동민아처럼 하는 거? 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 와이파이가 이거... 문제인 거 아닌가? 근데 와이파이 문제가 좀 맞긴 맞을걸요? 근데 딴 거는 되는데 이게 디코만 이런 거면 글쎄. 다른 곳보다 데이터가 더 필요하나? 디코가? 응. 디코가 뭐라고? 그거는 나도 모르고. 아 근데 아 진짜 디코 왜 이렇게 딜레이가 있냐. 선생님은 진짜 일찍 맞춰주고 싶었대. 내 맴을 이해해주길. 못했다. 태현아 무슨 일이고? 하면이. 그러게요. 아니 또 어디 튕겼다 나갔다 왔노? 그러게요. 다시 유튜브로 왔어요. 아 왜 그랬노? 굳이 안 걸어야 되는데. 해브 빈 마칭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그렇죠. 아 이게 끝이네. 네. 한지연 이게 다네? 네. 다행히도 이게 끝이었네요. 마지막에서 계속. 네. 아 관계대명사 집중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완전 핵집중해주세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일단은 선생님이 이거 문제 풀어주면서도 계속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기는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문장이 얘들아 두 개가 합쳐지는 거야. 두 개가 합쳐지는 거고 어떤 거냐면 얘네들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 I know a girl 이란 문장이랑 A girl
is very kind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입맛 두 개가 같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에 있는 얘가 자 주어잖아요. 그죠? 주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됩니다. 주격에는요,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후쓰고 사물은 위치 쓰잖아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는 that 있죠,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I know a girl who is very kin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원래 이 두 문장을 합치면은 얘들아 I know a girl and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잖아. 그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합쳐지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o라는 거는 앞에 있는 요 girl을 꾸며주잖아요. a girl을. 앞에 있는 이 a girl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앞으로는 얘네를 선행사라고 할 거예요. 관계대명사보다 앞에 나와 있는 애기 때문에 선행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관계대명사 용법 중에는요. 제한적 용법이랑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한적 용법일 때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자 관계대명사부터 먼저 해석하는 거야. 관계대명사부터 먼저 해석하는 건데 얘네는 이제 꾸며주는 거죠. 요거는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먼저 해석이 되는 거야. 너 아니? Do you know 너 아니? Plays the piano well. 피아노를 잘 치는 그 소녀를 아니? 이런 식으로 얘를 관계대명사를 먼저 해석해 줍니다. 근데 제한 그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는요.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어요. 콤마가 나와 있으면서 해석을 쭉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가 wants to be a doctor. 의사가 되고 싶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쭉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해석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는요. 일단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자 우리 문장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1번 문장, 2번 문장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있겠죠? 자, 그럴 때 뒷문장에서 만약에 주어가 같다. 그러면은 주격이 되겠죠. 아니,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뒷문장에서 주어가 같으면 주격이 되고요. 앞문장이랑 소유격이 같으면 소유격이 되는 거고 앞문장이랑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얘는 한번 보면 두 문장을 풀어서 써볼게요. 자, 얘는 1번 문장이 뭐냐면 We need a person 이라는 한 문장. 그 다음에 a person can play the piano well 이라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같은 거는 얘랑 얘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후 써주는 거고요. 자, 소유격을 한번 볼게요. 소유격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1번, 2번 문장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문장은 뭐냐면 I show a woman.
나는 한 여자를 봤다. 2번 문장은 A woman's hair is black. 자, 여기서 같은 게 얘랑 얘잖아요. 자, 얘가 지금 소유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으로 바꿔줍니다. Whose가 나와있는 거 보이죠? 사람, 사물 둘 다 whose 써줍니다. 자, 그럼 얘도 두 문장, 목적격도 두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1번, 2번. She is the woman 이라는 한 문장이랑 I can trust her 이라는 한 문장. 자, 여기서는 뭐랑 뭐가 같아요? The woman이랑 her이 같죠? 얘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거예요. whom을 쓰는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who도 많이 씁니다. 요렇다는 것만 일단 하나 알아주시고요. 얘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문제로 바로 갈게요. 저는 워낙 다 잘 하시니까. 태은이 화면 보여? 태은아? 태은아 화면 보여? 태은아. 태은이 말이 영상. 태은아. 어? 소리 안 들렸어 태은아? 태은아 안 말했어. 마이크 부분에 안 말했단다. 누가 뭔데요? 어? 이제 말 안 된다? 당근 마켓. 얼마에 보라고 될까요? 일단은 그 마이크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일단은 일단 팔아. 디코 네, 잘 디코 잘 끊긴다는 말 하지 말고 일단 팔아. 아니요 안 팔 거예요. 팔고 왜? 우리 그램 사자니까. 아니요. 아 근데 그램 몇 백만 원 되지 않나? 저 그램 좀 비싸요. 몇 백은 아닐 걸? 네. 저한테 너무 과문한 겁니다. 아니야 선생님 그램이랑 저거 애플 맥북 두 개 쓰는데? 엄마 거 빌렸어. 집에 삼성 노트북도 있어요. 잠시만요. 그램 16 얼마야? 노트북 빌렸어. 네. 안 사도 되는데. 194만원. 조금 낮게 아, 사면 169만원. 아 그래도 100만원대잖아요. 좀 가분합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에이 그래도 우리 같은 학생 뒷바리가 어떻게 삽니까? 진짜요 나중에 대학생 가면 쓰겠어. 근데 이거 한번 사놓으면 진짜 오래 써요. 이거 노트북 같은 경우 쌤 이거 그램 쌤 이거 산지도 진짜 오래됐거든? 근데 봐 벌써 그램 16 나왔는데 쌤 거 진짜 오래 쓰고 있잖아. 한번 사면 그램, 오래 써요. 그램이 뜻하게 있는데. 어 그거 못 풀면 돼요? 아 그게 아니고 화면 보이냐고 묻고 있었어. 아 부모님이 그거를 사주실 거 없나요? 아까 누구까지 풀었냐? 어 이제 저 할 차례거든요. 저 아 그러면은 1번 2번 지연이 한번 해보자. 와우 어 1번 아니 아니 어 1번 맞아요. 아 나 네가 그쵸? 이거 1번 부른 줄 알았어. 자 이거 뒷문장이 뭐였겠어요? 그것은 개봉되었다 1년 전에 라는 문장이었겠죠.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죠? 그 앨범은 1년 전에 나왔다라는 말인 거잖아. 그죠?
주어니까 주격 써주면 되겠죠? 근데 사물이니까 위치 써주면 돼요. 사람일 때는 후, 사물일 때는 위치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이거 2번. 그쵸. 나는 그 소녀, 나는 한 소녀를 알아요. 뒷문장은 뭐겠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렇게 돼야 돼. Her name is the same이 돼야 되겠죠. 그죠? She name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whom이 오려면은 whom이 오려면 얘들아 주어 동사 다음에 her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name is 다음에 her 나오기 좀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도현이 어 아, 1번인데요. 얘들아 네. 힌트를 하나 주자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주격이에요. 그치. 아시겠어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나오면 무조건 주격입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목적격이에요. 주어 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오면 그다음... 목적격. 뒤에 명사 나오면 소유격이에요. 그치. 명사. 근데 요거 두 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주어도 명사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뒤에 뭐가 빠졌는지를 생각하면 돼. 목적어가 빠졌는지 뒷문장에서 소유격이 빠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4번은 뭘까? 4번은 3번? 주어 동사 오니까 훔이겠죠, 그죠? 나는 만났다. 길에서 그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이 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시향이 아, 4번, 아, 4번은 잠시만요. 해석이요.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해석도 중요하죠. 내가 길에서 만났던 그 소녀는 is my best friend Henry. 내 절친 헨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5번 시향이 할게요. 아하, 그렇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네요. 그럼 목적격이니까 위치밖에 안 될 거고요. 이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 했던 셀폰이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도 시향이죠? 어, scientist is someone whose job is to study or 이거 어떻게 research 아 research science 당연하죠. 누군가의 직업이 그러니까 과학자의 직업은 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과학자는 직업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who가 아니고 whose가 될 거고요. 7번 8번 아니니 He marries a man who is very modest. Modest and kind. 이건 modest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겸손한이라는 말이에요. Modest. 겸손한이라는 말은 modest라는 말도 있고요, humble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환불이란 말도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얘가 he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ll이 아니고 is가 돼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8번은요? He lives in the story building woods. 응? Roof is blue. 아, 그것의 지붕은 파란색이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뒷문장은
그것의 지붕은 파란색이다. 원래 요거였겠죠. 소유격이니까 후즈 되어 주셔야 됩니다. 쓰리 스토리는 3층이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태은이. I saw Lisa who was playing the piano in the music room. 그렇죠. 리사가 주어인 거잖아요. 리사가 who니까 was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은요? Can you tell me about the man who you are working with? 얘는 네가 일한다 누구와 함께. 얘들아, 전치사가 나오면은요 뒤에는 대부분 목적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적격이 될 건데, 그러면은 요게 정답이 되겠죠. Who 또는 whom이 정답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데 후라고 쓰라고 나오지가 않네요. 헷갈릴까봐 그러는 건가? 11, 12 지연. 됐다. Is there anyone? 아? Who name? Who name이요? 누구는 이름? 아닌데? Who's name? 그렇죠. Person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 맞다. 이거 person 썼던 거 같아. Person. Who's name? Is Sean. Sean. 아 Sean이구나. 아유. Anyone 썼다가 취했어. Any 다음에 anyone이었으면 이게 anyone이 되어 있었겠지. Anyone은 붙여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anyone이나 anybody는 붙여 써야 되잖아. 그럴 거였으면 한 단어로 나왔겠죠, 그죠? 12번 네. 해볼게요. 벌써 생각이 안 나가지고. She failed the test which she last month. 맞습니다. 그녀가 쳤다. 그것을 지난달에. 그것을 목적격이죠, 그죠? 잘하셨어요. 요것이 왜요? 네? 나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알았어요. 간판사였는데. 아, 오케이. 13, 14, 도현이. 위. 아닌데, 무엇인가요인데? 아, what. 응. What. 8, 2. Is the first thing? 아? That we must do now. 이거 얘는 반드시 that을 써야 되거든요. 반드시 that을 써야 되는 이유가 the first 때문에 그래요. 선행사에 서수가 나오면은 얘들아 서수나 최상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반드시 that 써야 돼요. 이거 that 말고 딴 거 쓰면 틀려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야. 댓 말고 딴 거 쓰면 틀려요 저거. 14번은요? I read a book. 이거 a book이라고 나와요? the book 아니에요? 아요 에이 a book이에요 the book이에요? 인 것 같아요. 아닌가? 꾸며주는 책인데 더 아닌가? 꾸며주는 말이 근데 어북이에요 선생님. 꾸며주는 말이 더
더보기 맞는 것 같은데 어보기예요. 이거 아니요. 근데 이거 더가 맞아요. 이거 수식해주는 말이 뒤에 붙으면 더 써야 돼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더 써야 될 텐데 왜 어보기가 나왔어요? 난 그럼 맞았는데. 미안하네. 이거 더가 정답이에요. 어 쓰면은 안 돼요. 어.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틀렸어. 어쨌든 계속 갑니다. I read the book. With which 읽었다. Was written by my professor. 그렇게 나와요? 아니 네. 하여튼 이렇게 나와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네. Which my professor. 아 근데 그것도 나와 있긴 했어요. 아니 답이 그것도 나와 있지 않나? 이게 두 개였던 것 같았는데. Which my professor wrote 하면 안 돼요? 저것도 나와 있었을 거예요. 아 저것도 돼요. 그죠? 이거 어 book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왜 어라고 나오지? 이거 내가 저것 때문에 치겠다. 기관사 내가 수동태도 해보고 저거 그냥 뭐지? 자동 어쨌든 저것도 했는데. 저거 답이 어디서 틀렸다니까? 아 진짜 우울하네. 봐, 처음 나온 명사지만 수식어구로 한정이 되면은 더가 붙어야 돼요. 이거 수식어구로 지금 한정되고 있잖아요. 책은 책인데 내 교수님이 쓴 책이라는 거는 지금 수식어구로 한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가 아니고 더를 써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다른 데는 없으면 칠라고 했더니 저기만 어렸으면 이상해 저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 한 번씩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들이 자꾸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 명사 뒤에 수식어구가 따를 때는 덜을 쓰는 게 맞는데.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친절함. 이거 같은 경우도 수식어구. 지금 관계사 절이라서 그런 건가? 구랑 절에 지금 차이를 두는 건가? 정관사도 잠시만요. 수식어 절. 아 수식어 구 수식어 절 차인가? 아 아닐 텐데 수식어가 붙으면은 더 써야 돼요. 아 아니면 얘는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꾸며준다는 말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덜을 써주는 거잖아요. 일단 수식어구가 붙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덜을 써주는 건데 사실 원래 문장은 나는 읽는다 책을 그 다음에 더 뒤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The book is the book was written by 어쩌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이 어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아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럴 때는 딱 하나로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네. 이럴 때는 둘 다 답으로 해주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왜 한 개만 내놨는지 모르겠네. 굳이 딴 거는 다 적어놨으면서. 짜증나네. 진짜 필요한 거는 두 개로 필요한 것만. 네, 일단은 15번 시험해 볼게요.
I forgot to bring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얘도 목적격이네요, 그죠? 내가 샀다 그것을 어제잖아요, 그죠? 이봐, 얘는 왜 또 더 북이야? 아, 짜증납니다, 여튼. 자, 일단은 뒤에 얘들아, 그러니까 수식어구가 붙으면은 정관사 덜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기억 좀 해주세요. 저게 지금 선생님은 계속 저런 거를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문장 쓸 때 저런 것들이 자꾸 보여요. 우리 명사절 했고 오늘은 왜 부사절이 먼저 나오지? 형용사절보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 부사절이에요. Before, after, when, until, while, since 같은 애들 다 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전에, 후에, 때,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while은 동안, since는 또 뭐뭐 이래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죠.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아 요거 이거 접속사 다음에 ing 올 수 있는 거 우리 요거 분사 구문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몇몇 자 여기는 조금 알아두셔야 하는 게 몇몇 이 접속사들이요. 몇몇 연결사들이 이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개 있어요. before이랑 after 같은 경우는 얘들은 접속사도 가능하지만 또한 전치사도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접속사는 뭐고 전치사는 뭐예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요. 차이가 있죠? because 다음에는 우리 주어 동사가 오죠? 얘는 접속사니까. 그런데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오잖아요.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접속사와 전치사 차이는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before랑 after 같은 경우는 접속사, 전치사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분사구문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아, 요런 거 뺄 수 있겠구나. 생략하고 until sav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이것도 while clean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건절이에요. if는 만약 뭐뭐라면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이랑 맞죠? once는 얘들아 한 번이 아니고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말이죠. 요거는 조금 기억하세요. 일단 뭐뭐 하면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whether or not은요 인지 아닌지 얘는 사실은 명사절에 가깝기는 한데 명사절에 가깝긴 한데 일단 얘도 뭐 부사절로 쓸 수 있다고는 하네요. 여튼 인지 아닌지라는 게 중요해요. 나는 축구할 거야. 비가 내리든 말든. 자, 이거는 요거랑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 Whether it rains or not이 뒤에 갈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라도 현재 시제 써준다는 거. 왜 굳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나왔겠어요? 요거 현재 시제 쓴다라는 조건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은 1, 2, 3번. 아린이 차례인 것 같은데? 2번. 그죠? 그녀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미팅이 끝날 때까지 until이 되겠죠? 2번은요? 3번
맞아, 신티아가요. 그녀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대요. 딜런과 그것을 working on, 작업하고 난 이후에가 되겠죠. 그래서 after이 될 거고요. after 다음에 ing 왜 왔겠어요? after she worked니까 없어지고 working이 되겠죠, 그죠? 물론 접속사 여기 살려줬지만.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I will never forget. 난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의 친절함을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대조, 이유, 그리고 목적이네요. 자, 얘네들은 접속사들은요, 일단은 뜻을 다 알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Although, 비록 뭐 말지라도, 얘네 네 개 다 뜻 똑같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네 개 다 비록 뭐 일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Why는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I've read 70 pages. 나는 70페이지를 읽었어. 뭐하는 반면에? He's read only 20. 그가 고작 20페이지를 읽은 반면에 나는 70페이지나 읽었어. 라는 말이죠. 다음에 이유 나타내는 거. Because, since, as. 우리 많이 썼잖아요. 우리 분사구문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결과와 목적 나타내는 거죠.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해석 한번 볼까요? I was so busy. 나 너무 바빴어. That 그래서 I had no time to see Jacob. 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뭐 할 시간? 제이콥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에 such that. 자, such a 혁명 순서는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such a 혁명 순서는 조금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시간이 없었다. 뜻은 같죠? 그런데 어순을 잘 봐주세요. such 대시 될 때는 such a 혁명. 물론 뭐 형용사가 빠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so 자리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써주는 게 좋겠죠. so that 붙였으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입니다. 스테파니 went to college. 스테파니는 대학에 갔대요. So that she could get a good job. 그녀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라는 거. 나중에 such a 혁명, so 혁명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일단은 한 번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such a 혁명, so 혁명. 나중에 요런 거 어순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일단은 지금 한번 얘기는 해두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4, 5, 6번 태은이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응? 몇 번이야? 3이요. 3? 1번. 아, 1번이죠, 그죠? 형용사 왔잖아요. 그럼 so 와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 명사가 있었다면 such가 오는 게 맞죠? 그런데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so가 와야 됩니다.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 그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했다.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하러 갔다라는 말입니다. 5번은요?
3번. 그렇죠. 이거 그냥 이유겠네요. 그죠? 다이어트 중이었기 때문에. 6번은요? 2번? 1번입니다. 헨리는요, takes an umbrella, 우산을 챙겨요. 비록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라는 말이죠. 네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은 요 표현은 많이 봤을 거예요. although, 그죠? 그 다음에 even if, 이렇게 네 가지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는 거. 다음에 7번 8번 지연이. 아, 나 익혀져 있구나. 2번. 네, 아름다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전거를 탔다는 거죠. 8번은요? 2번? 네가 예약이 필요하면 메리에게 이야기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appointment,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병원 같은 거 예약할 때 appointment라고 합니다. 다음에 9번, 10번 도연. 1번? 공부 많이 1번.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시험에서 점수 잘 받을 것을 희망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10번은요? 10번은 3번. 그쵸, 내가 은행 갔어요. 내가 돈을 좀 테이크아웃, 인출하기 위해서요, 그죠? 우리 테이크아웃은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많이 하죠, 그죠?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돈을 은행에서 갖고 가는 건 뭐야? 인출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우리 withdraw라는 거 배울 거예요. withdraw. 이거 인출하다라는 표현 배울 거예요. 돈을 예금 안을 때는 deposit이라는 말을 쓰고요. deposit은 또 보증금이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해요. 보증금 같은 거 우리 알죠? 우리 원룸 보증금 이런 거 하면 너네 아나?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거.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우리 왜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왜 락커룸 같은 거 쓸 때 보증금 미리 한 5만 원 정도 낼 때 있거든요. 근데 이 보증금이 뭐냐면 나중에 락커 다 쓰고 내가 만약에 3개월 회원권을 끊었잖아요. 그러면 3개월 뒤에 내가 락커 비울 거 아니야. 그럼 비워줄 때 그 5만 원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보증금이에요. 아, 보증금 저 뭐지 생각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망쳐버리잖아. 락커룸 같은 걸 망쳐버리면 이 5만 원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 호텔에서도요, 디파짓을 처음에 호텔 들어갈 때 디파짓을 내요. 호텔 투숙할 때도. 호텔에서 내고요. 우리 호텔에서 파손된 물품 같은 거 있으면 이 디파짓에서 차감합니다. 그 다음에 11, 12 시영. 린지입니다. 린지. 1번. 너무 쉽죠. 방과 후에 갔다는 거죠. 머리하러 갔답니다. 12번은요. 3번. 그쵸. 비록 그것이 a little, 약간 비쌀지라도 I heard, 난 들었어. Traveling in England. 영국 여행하는 것이 is nice. 좋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얘들아, 우리 유럽 여행 누가 안 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죠? 돈도 없고 또 뭐도 없어. 시간도 없죠. 유럽 얘들아, 여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갔다 오려면 400만 원 정도 들어요.
입장이다네요? 네! 싸게 잡아서 왕복 200이고요. 비행기 비행기가 싸게 잡아서 왕복 200이고요. 더 비싸게 잡으면 3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한 우리 한 13시간 정도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비싸니까 경유 같은 거 해서 많이 가죠. 막 아랍 같은 데 내려가지고 한 13시간 정도 경유했다가 또 다시 비행기 타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경유 많이 합니다. 경유하면 좀 싸져요. 대신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지. 직항으로 가면은 13시간이면 갈 거를 경유로 가면은 거의 이틀 동안 날아갈 때도 있어요. 대신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경유로 가셔도 됩니다. 여튼 가면은 얘들아 물가가 비싸요. 유로가 비싸. 유로화가 달러보다 비싸거든요. 유로화가 달러화보다 비싸요. 아 알아요. 달러보다 비싼데 심지어 유럽은 물가도 비싸요. 선생님이 이번에 그 재작년에 거기 이탈리아 갔다 왔었잖아. 이탈리아 갔다 왔을 때 우리 로마에만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피렌체를 한번 갔다 오려고 했었어. 피렌체에 뭐가 있냐면 피사의 사탑이 있거든. 그거 너네가 그거 뭐 기울어진 탑이라면서 너네가 그때 글 썼던 거 기억나죠? 그죠? 피사의 사탑이 있는데 이거를 보러 가서 왜 우리도 막 이런 거 막 미는 거 이런 거 막 사진 이런 거 남들 다 하는 거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 2시간 반 정도면은 갈 수 있는데 왕복으로 갔다 오는 기차 비용이 한 사람당 20만 원인 거야. 그래서 포기했어. 야 이거를 우리가 물론 40만원 그래 이게 피사의 스탑을 모으는데 40만원 쓸 수 있지. 근데 쓰기가 싫은 거야 뭔가. 그래서 로마에만 있었어요. 로마랑 바티칸만 갔어 진짜. 아 근데 별로 후회는 안 돼요. 로마에서 진짜 로마 사람처럼 다녔기 때문에 버스 막 무임승차도 하면서 무임승차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게 7유로짜리가 있었거든요. 7유로짜리가 네. 있었는데 이거 패스도 맨날 사는데 아무도 검사를 안 하는 거야 버스표를. 근데 사람 심리가 있잖아. 좀 아까운 거야. 이게 아무도 검사를 안 하는데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아 나는 물론 문화 시민이지만 아 좀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그거 세금 환급 같은 것도 안 해주거든요. 우리 세금 환급 받은 거 뭐 있었냐면 진짜 뭐 가방 사고 뭐 이런 것들만 다 환급 받고 나머지 뭐 밥 먹고 이런 거라던가 그 나라에서 쓴 세금 같은 것도 대부분 다 환급 받지 못해요. 뭔가 뭐 가방이나 이런 거 살 때만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가방이랑 옷 같은 거 살 때. 이탈리아 가죽 유명해가지고 가죽 좀 많이 사왔었고. 여튼 그래서 안에서 내부에서 쓰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 사람당 최소 400은 잡아야 돼요. 한 달 가는데 한 1300만원? 그리고 이게 왕복이 비싸기 때문에 유럽은 일단은 한번 가면은 얘들아 마음먹고 한번 가면은 유럽이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 나라에서 또 이 나라 옆으로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옆으로 이렇게 유로 패스를 타고 이렇게 넘어다니는 게 저렴해요. 아니면은 니네가 또 한국에 왔다가 또 가야 되고 한국에 왔다가 또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 이러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뽕을 뽑아야 되는 거야. 유럽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선생님 미국 가서도 라스베가스에서만 있다가 왔죠. 진짜. 나는 한 번 가면 한 도시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가는 것을 싫어하거든. 여튼 나중에 유럽 갔을 때 참고하세요. 배낭여행하거나 할 때 나중에 그다음 뭐 프랑스 가야지 뭐 내년에는 뭐 영국 가야지 내년에는 스페인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3국 세 나라 네 나라 이렇게 여행 갈 생각으로 뽕을 뽑을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유럽은 아시겠죠? 그냥 여행하는 거 그죠? 좋죠. 비싸기도 되게 비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은 학교를 만약에 안 간다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특수 상황이라서 그렇지. 너네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휴가를 뺄 수가 없거든. 얘네도 뺄 수가? 응. 그러니까 배낭여행은 대학교 때 가야 돼. 대학교 때 최대한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알바 같은 것도 하면서 돈도 좀 모으고 아니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장학금 받잖아? 장학금을 받으면은 장학금을 받은 만큼 엄마가 돈을 줬어. 그럼 그걸로 뭐 여행 가고 이렇게 했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어, 나 장학금 받았으니까 엄마 돈 굳었지. 나한테 그 돈 줘. 이렇게 하고 그 돈으로 여행 가셔도 괜찮아요. 여튼 진짜 20대 때는 오만 대를 다 쏠어댕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진짜 작은 세상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우셔야 돼요. 20대 때는. 근데 뭐 그렇다는 말이고요. 자, 13, 14가 누구죠? 아린인가? 13, 14 누구야? 아까 이거 마지막에 누가 풀었어? 저요? 아린이가 풀었어 이거? 네, 제가 풀어요. 저는. 아, 태은, 아, 아린, 아린이라고? 네. 아, 13, 14 아린 차례? 오케이, 고고. 온난 메탈. 응. 웨더 올 나시. 그렇지, 이거 순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Weather or not이 돼야 되죠. 그가 졸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애드는 좋은 직업을 얻을 거야. 아, 이거 되게 뭐 되게 훌륭한가 봐요. 그거 알아요? 그 우리나라 그거 문화유산 건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경복궁 같은 거 그 네. 이모티콘 같은 걸로 그림 엄청 세세하게 잘 그린 사람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애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플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은 굳이 졸업을 안 해도 상관없죠. 아니 어차피 애플 가서 일할 건데 얘들아 대학교 졸업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필요 없어요. 애플 회사 다니는 거 그게 훨씬 더 그렇죠. 아니 요즘에 얘들아 애플이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벌어요. 전 세계에서. 심지어 사우디에 있는 기름 회사들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애플이. 미쳤죠? 그 사과가 한 입 깨물어 먹은 그거 하나 달린 기계 팔아가지고 기름 파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걔네들이. 그런 데서 일을 해야 돼, 너네도. 도대체 쟤네들은 뭐 얼마나 잘났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버나. 그런 걸 옆에서 지켜봐야지. 아니면 모르잖아, 우리는. 자, 14번 해봐봐, 아린이. 여기서 캔은 해도 좋다라는 허락의 뜻인 것 같네요. 모르시겠어요? 아리나? 아리나? 어디 갔어? 에? 아리나 14번 대답했어?
대답 안 했어? 말 좀 해줘라. 나 답답하다. 선생님 지금 밤새가지고 눈이 지금 반쯤 감겨있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들려요? 아 들려. 아까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어? 안 들렸어. 안 들리. 하나도 안 들렸어. 그래서 뭐야?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고? 아 그런 거는 좀 빨리 말해달라고. 모르겠는 거. 이거 2분만 지우면 되죠? 그렇죠. 너는 이 책을 읽어도 좋아. 네가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죠. 이분 이분은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말이 되지만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뭐뭐 할 수 있다면이 되잖아요. 뭐뭐라면이 되잖아요. if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 long as를 고쳐도 괜찮겠네요. 네가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as long as도 괜찮겠네요. 오 좋아요. 이런 답은 아주 괜찮습니다. 훌륭합니다. 아 아린이가 as long as 했으면 선생님 진짜 감격했을 텐데. 감탄. 우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러면서 놀랍다면서 창의력 대마왕이라면서 난리 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요. 자 15, 16 태은이. 레스를 if로. 그렇죠. 뭐라고요? 응? unless를 뭐로요? if. if요? 아닐걸? 그들이 비슷한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조건이 붙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들이 비슷한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벨라는 메간을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메간이래. 메간이죠. 미쳤나봐. 메간이래. 때문에가 돼야 되고요. 16번 가볼게요.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리노. 말하고 있어? 에, 아니요. 생각 중이에요. 아, 오케이. 아,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충분히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f를 지워요? 아니, if 개맞음. 아, 잠시만. 아, 다시 해볼게요. 뭔지 알았다. 저기 넣으면 안 되네. 아, 위를 지워요. 그렇죠. 조건절이니까 위로 없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17, 18, 지현. 와. 저거 서치 아니고 쏘 아니에요. 그렇죠. 형용사기 때문에 서치 아니고 쏘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굿이 아니고 굿 드링크 막 이딴 식으로 왔으면 서치 와도 돼요. 그런데 굿 형용사만 왔기 때문에 쏘가 와야 됩니다. 18번은요? 저런. 아니 문장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갖다 놨네. 허허. 아 빨리 하세요. 엄마 생일이라면서 빨리 하세요. 지금 이게 뭔 말이죠? 이거 뭔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아니 그 좀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됐어요. While I walk to whom이잖아요? 네. 주어 생략되고 동사 시제 같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ing 써야 되죠? While walking이 돼야 됩니다.
그거구나. 그쵸. 이거 있잖아. 그거 뭐야. 워크드가 되려면은 걸어진다라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While I was walked가 돼야 돼요. 내가 걸어졌다.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걷는 거지 어떻게 걸어져요. 뭐 걸어질 수도 있지. 어떤 경우에? 다리가 됐고요. 혼자 생각 많이 하시고요. 자, 여기 선생님이 풀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빠르게 가기 때문에. 자, 봅시다. Hello students!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I'm happy. 나는 기쁩니다. 어머나, 감정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의 원인이구나. 라는 거 빠르게 캐치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나, 부사적 용법이겠네? 그죠? 아, 투부정사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려나? 어나운스 발표하게 되어서 that year를 어머나, 명사절이 나오네요. Miss Tyler has been chosen. 선택되었답니다. 뭘로요? As teacher of the year. 올해의 선생님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타일러 선생님은요, has been teaching,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At the school. 그 학교에서요, since가 되겠네요. 뭐한 이후로. She was first sent here. 그녀가 처음 보내졌던 이후로가 되겠죠. Here 2 years ago, 2년 전에 라는 말이 되니까 since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 현재 완료 보여서 아, 대충 대강 since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자, teaching에 있어서,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고작 2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되겠죠? 고작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녀는 has worked harder. 아주 열심히 일해왔답니다. than anyone else. 그 누구보다도요. 제일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She was chosen. 그녀는 선택되었답니다. 왜냐하면이 되지 않을까요? 뒤에 이유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얘가 주어네요. Students at our school. 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think,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접속사 대시 생략되는 경우는 목적절일 때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동사 다음에 나오면 목적절이죠. She is an inspiring teacher. 그녀가 아주 영감을 주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가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나는 올해 선생님상 엄청 많이 받았겠는데? 영감을 항상 많이 주죠? 너네 그렇게 살다가 인생 조진다. 너네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 인생 똥칠한다. 나중에 그러다가 이상한 데서 알바한다. 늘 영감을 주는데. 자, say congratulations to Miss Tyler. 축하한다고 얘기해주세요. 누구누구에게? 타일러 선생님께. In the halls. Halls은 복도죠, 그죠? 복도에서 그녀를 보게 된다면 이쁘겠죠? 윌 들어간 거 다 지우게. 웨더는 인지 아닌지잖아요. 이거 미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A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B, D, C, A.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해석이 너무 완벽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없겠죠? B, D, C, A였고요. 저거 확인할게요. B, D, C, A. 58분. 최대한 내 기준에서 그래도 빠르게 맞춰준 겁니다.